자, 보자. 이게 너무 아쉽다. 이제 네. 된장이 있어야 되는데. 야, 진짜 넣을 게 없다. 그죠? 상징적으로 다시다 한 봉지 한번 넣어볼까? 아, 좋죠. 좋죠. 네. 좋죠. 상징적으로. 어떻게 이번에 좀 많이 허락을 많이 해주시네요. 아, 그럼요. 네. 지금 종은 이제 MSG를 그 사용하는 걸 이제 극도로 안 좋아해요. 대추는 네. 조금 넣는 게 내 마음 편하게. 네. 근데 형은 못 넣게 해요? 못 넣게 해요. 저는 그렇게 자극적인 거를 좋아하진 않아요. 뭐 돼지국밥이나 순대국밥에 다대기도 안 넣어요. 그냥 그것 자체. 그냥 그 자체를 즐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를 넣을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죠. 지금 비상사태였죠. 아유, 비상선언을 네. 선포합니다. 비상선언. 네. 김남길. 송강호. 이병헌. 후추 좀. 후유. 이거 재료가 너무 없어서. 소금도 좀 넣고. 좋아봐. 간장도 넣어야 될 것 같아. 뭐 넣을 게 없으니까. 좀 더 빨리 읽어. 읽는 시간을 좀 줄이자. 네. 배가 고프니까. 그렇지. 됐어, 이제 고기를 건질게. 이제 된 것 같아. 안 됐어도 먹어야 돼. 자, 한번 볼게. 테스트 한번. 잘 익었나요? 자, 보자. 괜찮아요? 오, very good. 후커 very good. 아, 이 약간 채소 향은 후레크에서 오는 거구나. 그렇지, 그렇지. 놀라운 거, 과학자들이 연구하는 거 아니야? 이거 확 냄새 확 달라졌어. 석학들이 모여가지고. 저희 없는 살림으로 그래도 이 정도면 훌륭하지 않을까요? 된장을 만들었다 오늘 우리가 양념으로.